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골프를 처음 입문하셔서 이제 한창 열심히 스윙을 배우시고 있는 골퍼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연습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골프를 이제 처음 입문하셔서 뭐 그립이나 어드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윙들을 배우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풀스윙까지 완성이 되셨을 겁니다. 처음 이제 풀스윙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굉장히 뭐 천천히 스윙을 아마 그리듯이 아마 스윙 연습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제 그 정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도 좀 강하게 치고 싶고 프로들처럼 좀 빠르게 스윙하고 싶은 욕심도 아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윙의 파워나 스피드, 이제 헤드 스피드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스윙의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백스윙에서의 뭐 코킹이나 뭐 레깅, 뭐 릴리스, 뭐 체중 이동, 몸의 회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 골프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스윙의 숙련도가 낮아서 이런 파워나 스피드가 안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달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한 가지 동작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 숙달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은 내 스윙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파워나 스피드가 안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윙의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 숙달, 뭐 연습과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연습만 할 수는 없겠죠.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방법과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파워와 스피드를 좀 올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골퍼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풀스윙을 처음 배우신 단계 이제 그 다음으로 풀스윙의 파워와 스피드를 조금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습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평소 내가 연습하던 뭐 7번이나 6번 하는 정도로 그냥 강하게 빠르게 연습 스윙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강하게 빠르게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부터 강하게 빠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백스윙은 천천히 부드럽게 올려서 다운스윙과 임팩트, 팔로우스루를 좀 강하게 빠르게 연습 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빠른 스윙을 하면서 항상 균형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연습 스윙 때는 뭐 그립이나 이런 스윙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최대한 부드럽고 천천히 연습 스윙을 하고 실제 공을 칠 때는 강하고 빠르게. 사실 강하고 빠르게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그냥 스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제 스윙을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어느 부분을 뭐 사용을 해서 어느 부분에 힘을 줘서 어떻게 스윙을 빠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강하고 빠른 스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볼 없이 강하고 빠르게 연습 스윙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볼을 쳐야겠다는 그런 목적이나 부담감 없이 단순히 그냥 스윙을 빠르고 강하게 클럽을 휘둘러야겠다는 느낌에 집중을 해서 그런 감각들을 좀더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각으로 클럽을 빠르고 강하게 휘둘러 수 있는지 그런 느낌, 감각을 터득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그러니까 뭐 신체 조건이나 뭐 근력, 그리고 뭐 스윙 스타일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 때문에 이런 스윙의 스피드나 파워를 위해서 주로 이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각자 몸에 맞는, 신체 조건에 맞는, 그리고 스윙 스타일에 맞게 클럽을 빠르고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감각을 숙달시킬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런 스윙의 스피드나 파워가 좀 숙달이 된 다음에는 실제 공을 치면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연습했던 그런 연습 스윙만큼 강하고 빠르게 스윙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윙의 안정성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스윙을 해주셔도 예전보다는 빨라진 헤드 스피드, 아마 강한 파워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강하고 빠르게 연습 스윙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골프 스윙의 기본 원칙이죠. 몸의 회전, 뭐 하체 리드, 그리고 왼팔로 스윙을 리드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강하고 빠르게 연습 스윙을 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연습했던 뭐 6번이나 7번 아이언이 아닌 드라이버라는 클럽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드라이버를 한 번도 안 잡아본 골퍼라도 실제로 공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버로 강하고 빠르게 연습 스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6번, 7번으로 실제 공을 치는 순서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클럽이 길고 이런 클럽의 무게 중심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클럽을 강하고 빠르고 강하고 빠르게 스윙하기에 좀 더 좋은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근력 골프와 관련된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에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틈틈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강하고 빠르게 연습 스윙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에서 헤드 스피드나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간단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골프를 배우시는 그런 골퍼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 중상급자 골퍼분들 중에서도 좀 더 파워와 비거리에서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오늘 연습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